은혜받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해 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곧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대화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먼저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야 복음을 통하여 남북 통일의 날이 다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의 고통당하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한 주간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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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와 장구를 세나니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동시에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남북이 왕래하며 하나님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주님의 권한을 동참하며 권한을 동참하며 우리 주의 세워되고 헐벗고 흔들리고 문제에 당한 어려움을 사랑으로 퍼뜨리는 저희 모두를 들어 은혜들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광을 주여 흘러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성을 통하여 전국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처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인터넷과 주님의 TV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주님을 내려주옵소서. 일본으로부터 베트남까지 주님을 함께 위성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처에 내려주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 강 가운데, 주의 치료의 영상을 강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영광 흘러받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중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이 북한 전역에 증거되어져서 복음을 통하여 남북이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은혜 내려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 6절 말씀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과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첫날로서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겉옷을 펴고 그 앞에 깔며 종려나무가지를 흩는 것을 기념해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시작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이 한 주간의 기록을 그 전체 3분지 1이나 할애해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마가복음뿐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셨고, 화요일 날에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고, 수요일 날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고난을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를 보내셨고, 목요일 날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밤에 한밤중에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예수를 붙잡아가가지고 대제사장의 장인인 가야바의 집에 먼저 갔다가, 그 다음 대제사장 아나스의 집에 갔다가, 그 다음 자고 있는 빌라도 총독을 껴서 빌라도에 가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헤로당에게 보냅니다. 헤로당에 갔는데 헤로당도 이 말 저 말을 물어보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밤새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예수님을 끌고 다니던 저들이 와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도록 재판한 것이 새벽 6시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저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산을 올라가셔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아레마대 요셉의 무덤에 누이셨다가 안 씻고 첫날 주일날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이 한 주간을 정말 뜻깊게 경건하는 모습으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장 7절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일반 다른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앞뒤에 호위대를 세우고 나팔을 불며 입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아서 나귀 새끼가 뒤에 갑자기 등에 무거운 사람이 앉으니까 뒤뚱거리면서 들어온 그런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는 겸손, 낮아짐, 평범함, 가난, 이런 모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온 인류를 죄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으셨고 겸손의 종으로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서 행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셨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마태가 그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과 온유는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는 그 많은 무리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었음에도 온유한 모습으로 장정만 60만 약 200만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치매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평생 겸손과 성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도 제자들이 옆에서 목에 힘을 주고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한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들의 발을 써주신 것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은 설명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람의 근본 뿌리가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교만이 우리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교만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만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쓱 나를 점령하고 그 교만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활한 뱀이 자신의 교만한 독을 최초의 인간에게 주입했을 때 모든 인간이 비참함에 떨어지고 말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에 참여한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 그러므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높아질 때,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나보다 더 많이 배웠을 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옛말에 그게 완장을 채워주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보통 때 멀쩡하던 사람이 뭔가 감투 하나 씌워주면 목에 힘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꼭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든지 간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더 귀한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순종의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매는 걸 보면 끌고 와라.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을 전해라. 11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누가복음을 보면 그 임자들이 나와서 왜 가져가냐고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런데 주님이 쓰신답니다 하니까 거기에 저들이 아무런 토를 달지 아니하고 예 그러면 가져가시면서 주님이 쓰시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삶의 길이요 등불입니다.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말씀을 비춰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순종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것은 그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의 기록은 믿음의 조상으로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 나는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죠. 더구나 100세가 되어났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만 뜨면 이삭아 어디냐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바쳐라.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마음을 딱 정하고 너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산에 올라가 그를 묶고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온전한 순종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도 순종의 일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내가 그 말씀을 스스로 동의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복종은 내게
그것을 따를 마음이 없어도 억지로 따르는 것이 복종인데, 그러나 복종을 해도 복을 받고 순종을 해도 복을 받을 거니까 어차피 복을 받을 길을 가려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갖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일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어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쌀 것이 없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삶은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 속에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장 8절로 10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겉옷을 펴러 그 앞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흔들었습니다. 저들이 최고의 그 의의를 갖춰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환영한 목적은 그때 마음 가운데 이 메시아가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의 모습이 있고 위대한 승리자의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데, 저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자의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해서 예수님이 저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것으로 알고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소원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아는 순간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며칠이 안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성난 군중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유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몸부림치며 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원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존귀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와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선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북녘에는 2,500만 우리 동포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마음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붙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평생 노동을 해야 되는 수용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있는 우리 불쌍한 우리 동포를 위해서 우리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웬일인지 왜인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축복된 땅에 살게 되었으니,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목교회와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받은 바 은혜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영원히 존경 받고 찬양 받으실 주님,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내가 나의 뜻대로 되면은 그것이 좋아서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내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이 부산 광안리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는데요, 지금 총괄했습니다만 부산 광안리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목사님으로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그쪽에 노회장, 우리 교단의 말로 말하면 지방회장을 지내시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꼭 그 교회에서 장로님 투표하는 공동회가 지나간 다음에 저한테 연락합니다. 이 목사, 올해도 하나님의 가운데 잘
공동회를 끝내서 추천된 장로님들이 다 뽑혔어. 근데 이 장로교에서는 장로님을 뽑는데 교인들이 투표를 하는데 잘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장로님이 온 가족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회가 치르고 난 다음에 교회에 후유증이 남게 되고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공동회만 다가오면 기도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 추천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심사를 해갖고 공동회에 나오니까 한 사람도 안 떨어뜨리고 다 붙여드리는데 거의 그 교회 가면은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4년 계속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면 10번 떨어져도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다 알기 때문에 훈련시키느라고 자꾸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5번 떨어졌다가 장로가 되면 더 충성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아, 그래도 뽑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날 떨어뜨려 두고 보자.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그 자리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좋고 인정해도 좋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낮아져서 순종하고 복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지시고 겸손하여 십자가를 지시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온 천하 만물이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여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내 가진 모든 것 다 바쳐 헌신하는 주님의 견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그 청각장애인이면서도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타지했던 김동현 선수의 간증을 끝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봅슬레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가 있는데 대부분 이게 뭔 얘기인가 쉽게 말하면 썰매 타는 게 썰매 타는 그 시합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봅슬레이 경기장도 없고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나무로 이것을 바퀴를 달아 만들어가지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은메달리스트 중에 장애를 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김동현 선수는 모태 신앙인인데 태어나면서 선수적으로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보청기를 꼈는데 어머니가 입술을 보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 것을 가르쳐 줘가지고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입술을 보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는 장애인 학교 가지 마라. 일반 학교 똑같이 가서 똑같이 생활해라. 장애인 학교 가면 오히려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 학교를 보내가지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또 체육에 특기 있어가지고 연세대학교 체육학과에 입학을 하는데 대학에 가서 독실한 크리스찬인 교수를 만나고 신앙이 점점 더 자랐습니다. 감사하게도 2008년에는 인공와우 수술을 받아서 그 인공와우가 아니라 그래서 이 귀에 청각을 회복하는 그런 수술도 받아서 많이 회복이 됐고 어느 날 봅슬레이 대표 선수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그곳에 신청을 했는데 원래 장애 있는 사람이 뽑히기 힘듭니다. 30대 1의 경쟁을 뚫고 거기서 뽑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30대 1의 그 경쟁을 뚫고 국가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밴쿠버 올림픽, 소치 올림픽을 갔는데 다 성적이 형편이 없었어요.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연습하다 또 이 썰매가 엎어져가지고 다쳐서 입원하게 되었는데
입원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물론 자기 그동안에도 늘 기도하면서 시합에 뵈었는데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늘 경기 때마다 기도했지만 생각해보니 제 마음속에는 내가 더 잘해서 인정받아야지 라는 숨겨진 욕심이 더 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메달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만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시즌에 미국에서 열린 아메리카컵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게 하시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메달을 따게 하시는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네 명이 팀에서 다 출발했는데 계속 지고 있다가 마지막 네 번째 그 레이스에서 100분의 1초 차이로 역전해서 은메달을 땁니다. 할렐루야. 사실 계속 지고 있다 마지막 100분의 1 차로 뒤집힌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청각장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믿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으로 단련하게 해주시고 우연처럼 대표로 뽑아주셔서 청각장애를 가지고도 올림픽에 나가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마치 퍼즐을 맞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번 올림픽에서 극적인 순간에 저를 세워주셔서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의 경기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앞으로도 복음의 경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남은 여생을 겸손의 종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으로 살다가 장차 주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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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세상길에서 나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든지 그 모습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서 거기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께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